자,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노스텔지아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4경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시 진영이 강민 선수고요. 7시가 접니다. 자, 일단은 노스텔지아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올드맵 중에서 스토리가 많은 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적으로 토스를 상대했을 때좀 괜찮기도 하고, 제가 오늘 그리고 온 컨셉이 좀 방어 저글링인데, 그 컨셉에도 좀 좋은 맵이에요. 그래서 노스텔지아를 선택하게 됐고요. 사실 노스텔지아보다 더 저그가 좋은 맵은 많은데, 그래도 올드맵으로 하고 싶었어요. 자, 일단은 강민 선수 앞마당에다 8런 지어줬고요. 박태민 선수는 오버로드 찍고, 아직까지는 스포니프를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조만간 올라갈 것 같고, 강민 선수 9게이트로 출발합니다. 2원에서 한 플레이와 똑같은 플레이죠. 사실 오늘 강민 선수가 2원, 머큐리, 그 다음에 노스텔지아까지 똑같은 빌드를 쓰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강민 선수가 지오팀 시절에 전상욱 선수랑 하나의 빌드로 하루에 게임을 40판씩 했거든요? 진짜 사람 질릴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대신에 그 하나의 빌드를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약간 이게 구게이트도 좀 그런 것 같아. 구게이트라는 빌드에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게이트로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가장 자신 있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뭐 과감하게 10이 앞마당 먹어도 됐었거든요. 근데 혹시 모를, 이 몽상가는 막 캐논러시 이런 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캐논러시를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안전하게 오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질럿 탄기 일단 띄고 있고요. 저희는 저글링과 일단은 만날 텐데, 박태민 선수 판단은 일단 저글링 바로 반응해주면서 빼고 또 성게이트네 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넓은데 성게이트를 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 일단 질럿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글링으로 충분히 수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내려가서 질럿 잡아주고요. 이 저그대토스전에서 첫 질럿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첫 질럿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괜히 컨싸움 하다가 손해볼 필요 없이 좀 확실하게 저글링 나왔을 때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투질 타이밍에 딱 합류가 되면서 일단은 또다시 압박을 당하고 있는 막대미 선수. 저그가 언제나 뭔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이 저글링 컨트롤 한번 실수했다가 괜히 게임을 뭔가 좀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강민 선수 앞마당이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저글링 막을 수 있나요, 이거? 사실 저글링을 지금 이 심시티를 보는 순간 안 찍는 게 이상한 거긴 하거든요. 사실 저그 입장에서는. 예, 왜냐면 저글링 계속 찍으면서 이제 질럿을 그냥 나오는 걸로 막고 저글링 그냥 띄어버리죠. 사실 이게 저글링이 안 가는 게 이상합니다, 사실은.
자, 자원도 못 먹어요. 이게 어차피 아마당 이렇게 지어봤자 본진으로 일단은 가는 척 하면서 바로 캐논 하나 잡 달라붙어서 깨주고 그 다음에 본진으로 입성하는 포템 소재 저글링. 자, 진로탄기 뭐 여기다 보내가 또 이제 멀티태스킹 걸고 있죠. 강민 선수. 오오 강민 선수 봐, 어택 실수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신 없어요 강민 선수도. 정면도 수비를 해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본진도 봐야 되고 정신 없죠? 예, 그러는 동안에 또다시 저글링 본진으로 또 난입하고요. 이거는 솔직히 좋은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대민 선수 이거 저글링 좀 그냥 소비를 했어요. 지금 실수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정면이 지금 많이 뚫려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좀 과감하게 들어와서 캐논 두 개를 동시에 깨려고 하는 욕심 아닌가요? 아 이건 욕심이었죠. 여기서 내려왔던 저글링들이 이게 아니라 이걸 먼저 깨고 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얘를 깨든가 아니면 무시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박대민 선수 이거는 좀 판단 아쉽습니다. 왜 이런 자꾸 구데기 같은 판단을 할까요 박태민 선수. 예? 제가 해놓고도 이해가 안되는 플레이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간혹 가다가. 자 토스 이제 태클을 좀 올려주면서 공업 돌리고 있고요. 아 근데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근데 역시 심시티가 안되는 토스가 앞마당을 가져가는 것이 이리도 위험합니다. 예. 지금 뭐 캐논 짓느라고 볼일 못 보고 있어요 토스는. 자 이제 캐논이 우측으로 좀 많이 기울어 우측으로 많이 지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건물들을 다 깨주면서 이득을 봐주고 있는 박대민 선수고요.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이 질럿들은 저글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자 그러면서 포지도 파괴해주고 있는 박태민 선수. 왜냐면 박태민 선수는 이렇게 하면서 저글링 위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포지를 깨서 공업을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크죠. 자 무시하고 또 본진 또 들어갔죠. 체질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건물 한번 보고 건물이 안 올라가네. 이제 어디를 피해를 줘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본진에 캐논이 있고 앞마당도 지금 좀 여의치가 않자 가스를 깹니다. 원가스 맵에서 가스가 깨지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방업 저글링 준비를 하고 있는 박대민 선수. 스타게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봤기 때문에 챔버를 지어주면서 또다시 방업 저글링을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스 깨진 거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앞마당에 캐논 지금 너무 많이 박아가지고. 자 이거 강민 선수가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거의 질럿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토스 입장에서. 하지만 저그는 3회 처리까지 멀티에 펴주면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강민 선수 입장에선 이 추가적인 확장을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뭐가 올줄 모르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할테고요. 근데 어느정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저글링을 이렇게 많이 찍게 되면 빠르게 태클을 올리진 못했을 거다. 커세어로 일단은 오브로드 하나 잡아주면서 공업 돌리고 이제 발업질럿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키스컬, 마스컬 조금만 늘려 하십니다. 너무 빨라서. 자, 발업질러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박태민 선수가 스포 지어주면서 해처리 잘 늘리고 있죠. 저글링 위주로 플레이를 할 거라서 아직까지 이제 레어는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지금 방업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거의 공업이랑 비슷하게 되죠. 이러면 저글링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강민선수가 가스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로보티스를 갈 생각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템플러 아카이브로 좀 판단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질럿이 압박이 없으니까 저그 입장에서 최대한 해처리 위주로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레어 보통 이제 챔퍼 반의 레어를 가지면 좋거든요. 레어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얼추 맞을 것 같고요. 자, 공업질러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되는 타이밍에 한번 좀 피해를 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저글링도 지금 방업이 됐죠? 이 정도면은 사실 웬만하면은 질럿에는 피해를 안 입어요. 저그 입장에서 심시티도 지금 잘 돼 있고요. 자, 질러 나오기가 와서 압박해주고 있는 모습. 자, 근데 스포를 깨려고 해봤지만 이게 저글링이 지금 많아서 조금 무리를 하는 강민 선수고요. 자, 이제 아칸 좀 조합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자, 레어 완성되자마자 그냥 바로 퀸즈네스트까지. 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지금 하이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저그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이 노스테지아는 원가스 맵이잖아요. 그래서 투가스 멀티를 좀 견제를 해줘야 되고 몰래 멀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글링을 12시, 3시에서 스타팅 쪽으로 양쪽으로 패트롤을 시켜놔주면은 상대 모든 멀티에 정찰이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해야 돼요. 자, 역시 미네랄 맞는 맵이라서 게이트웨이는 충분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 추가적인 확장까지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저글링이 지금 때마침 3시 쪽으로 들어와서 넥서스를 취소시킵니다. 어, 잠깐만, 뒤쪽에서 그래도 아칸이 또 잡혔어요. 토스 입장에서 지금 가스윈이 잡히는 게 굉장히 뼈아픕니다. 강민 선수 어떻게든 확장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것도 강민 선수가 만약에 이제 노스테지아를 좀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이렇게 해봤으면은 약간 이제 요런데 심시티로 막아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충분히 강민 선수라면은 가능한 플레이긴 하거든요. 이제 강민 선수도 오랜만에 좀 하다 보니까 어려웠고 자, 지금 저글링 많아요. 저글링 많아요. 네, 방업 저글링이라서 저글링이 충분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질럿들. 질럿이랑 지금 저글링이랑 굉장히 좀 좋은 교환을 해주고 있는 박태민 선수. 뒤쪽에서 바로 저글링, 바로 질럿들 막으러 왔고요. 자, 박태민 선수 이렇게 하면서 와, 드론 빵빵하게 채워주고 투챔버에서 저글링 계속 찍어주고 있고요. 드론 배분 좀 아쉽네요. 이게 본질로 좀 와 있어야 되는데 한 4마리가 자, 한민 선수는 아직까지도 가스버티가 없고요. 저글링 또 왔죠? 저글링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귀찮게 하고 있어요, 박태민 선수가. 캐논 깨주면서 자, 이거 넥서스를 왜 때리는 거죠, 지금? 아, 좀 이상한데요? 박태민 선수? 네. 이상한 짓을 간혹가다 계속 한 번씩 합니다. 박태민 선수. 자, 아칸 이거 뒤에 있는 거? 야, 이거 아칸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아칸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세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빈틈을 노려서 정면으로 압박을 왔는데 야, 이거 심시티가 너무 좋아요, 저그가. 야, 이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아칸 잡히면 어? 자, 이거 질럿들 충분히 잡아볼만 하죠, 저그. 방위협 됐거든요? 자, 아드레날린까지. 와, 질럿 다 잡힙니다. 질럿 정리되고요. 지금 02업이 되기 전까지는
프로토스가 저글링과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녀야 돼요. 아칸 없이는 싸우면 안 돼요. 아칸 뽑아주고 있고요. 데미 선수 추가 확장까지. 야, 이 방업 저글링 운영이 노스테지아에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박태민 선수거든요. 굉장히 이 방업 저글링 운영을 많이 해봤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화자찬. 언제나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한 방에 밀릴 수 있는 게 바로 방업 저글링입니다. 상대의 이 질러 낙한 롯에. 자, 지금 상대 병력을 아 지금 좀 많아요. 예, 굳이 이렇게 싸워줄 필요 없고 어차피 성큰 있는 쪽에서 싸우면은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를 해줘야 되냐. 상대 추가 확장을 끊어줘야죠. 예, 바로 저글링 세 부대 돌리기. 자, 강민 선수도 들어가면은 되는데 만약에 저글링 빠지면 방업 저글링 체제다 보니까 못 들어가죠. 이렇게 막으러 다녔어야 됐는데 이 막으러 가자니 지금 11시 확장을 또 깨야 되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죠. 아, 3시 확장 기지가 아, 파괴됩니다. 이 3시를 돌리는 판타 진짜 좋았네요. 이거 박태민 선수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 토스가 가스를 5병밖에 못 먹었어요. 지금 가스가 가스에 목말라 있어요. 예, 거의 아, 사막에서 물을 찾는 느낌으로 목말라 있는 토스인데 주지를 않고 가스를 주지 않고 있죠. 어,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랑객을 방랑객으로 해야 되나? 예, 사막에 이제 떠도는 어떠한 그 뭐라 해야 돼? 아무튼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물은 안 주고 혼자 물 먹고 있는 거죠. 약간 그 느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토스 입장에서 가스에 목말라 있는데 가스를 못 먹게 하고 나는 가스 먹고 약간 요 느낌. 자, 여기 이 11시는 근데 좀 깨지는 게 아쉽기는 해요. 11시가 깨진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솔직히 예, 이때 심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 좀 살짝 당황하긴 했습니다. 11시 밀릴 게 아니었는데 밀려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제 3시를 밀었기 때문에 이제 3시가 없고 토스가 가스 멀티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가스 멀티만 안 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스 멀티만 못 먹게 지금 다시 또 상대 가스 멀티 견제 또 여기를 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저글링이 또 와가지고 여기도 못 먹게 악마 같은 플레이. 예, 이 저글링으로 상대 멀티만 못 먹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러면서 성크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토스가 이렇게 와줘요. 지금 성크이 좀 부족해요. 지금 아칸이 좀 많거든요. 성크를 좀 더 박았어야 됐는데. 자, 이거 살짝 위기입니다. 박태민 선수 성크으로 아칸 점사. 자, 아칸 점사 그래도 잘해주고 있고요. 이럴 때 좀 침착하게 아칸 점사를 해줘야 돼요. 성크으로 자, 이렇게 지금 성크으로 아칸 점사. 저글링들 후속으로 아칸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칸만. 자, 아칸 점사. 자, 뒤쪽에 아칸. 아, 일단 아칸 다 잡혔고요. 자, 질러만 나오면 결국 막히죠. 어영부영 막힙니다. 이런 거는. 자, 강민 선수는 사실상 이게 거의 마지막 런시였거든요. 자, 일단 질럿들 다 잡혔고요. 방상업 저글링이라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이거 캐논으로는 저글링을 또 막을 수가 없어요. 저글링이 방상업 되는 순간부터 캐논에 원래 두 방 맞으면 죽는데 세 방을 맞거든요. 한 방을 더 때려야지 저글링이 죽는. 이게 굉장히 커요. 캐논 자체가 연사력이 빠른 게 아니라서 저글링을 진짜 캐논으로는 못 막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래 하이 템플러를 두고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데 노스테지아라는 맵은 가스가 또 부족한 맵이라서 하이 템플러도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빈집 러시 이런 것들을 막기 어렵고 이 방업 저글링 운영의 핵심은 결국은 성큰을 다량으로 지어주면서
상대 멀티만 계속해서 빈집을 노리는 건데, 아, 이거를 굉장히 좀 잘 하지 않았나 싶고요. 박태민 선수가 방어적인 운영을 굉장히 잘하네요. 예, 자화자찬. 사실 제가 방어적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게이트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뭔가 해법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방어적인 좀 괜찮더라고요. 자, 추가 확장도 가져가지고 있고, 아 울트라까지. 자, 토스는 이제 조합이 깨지면서 본진 한마당 자원 다 말라가고요. 자, 3시까지도 지금 파괴되기 직전이죠. 자, 이게 업이 저그가 더 좋기 때문에 토스가 사실상 지금 거의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6시까지 펴주고 있고요. 자, 지금 울트라가 나오는 순간부터 거의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좀 울트라까지 또 나왔고 6시 확장까지도 지금 가져간 박태민 선수라서 토스가 6시로 가고 있지만 저글링과 울트라를 보는 순간 아 강민 선수는 야 이건 좀 많이 어려워지겠다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울트라로 바로도 상대 이제 세이치 쪽 자원줄을 끊어주러 가고 있죠. 아무리 질러 아다카니 상성이기는 해요 울트라 상대로. 근데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예, 그 물량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아마 여기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조합이 깨졌거든요. 자원이 없고요 토스. 자, 저글링 아카, 아, 지지! 자, 이렇게 결국 4경기 강민 선수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2대1로 박태민 선수가 따라갑니다! 방업 저글링 세네요.